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실 1일 수행기사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차에 맞게끔 오늘 옷을 한번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사실은 앞서 행사가 하나 있었고 행사가 끝나자마자 요 차를 지금 시승하고 있는데 요 차량도 좀 드레스코드가 맞는 것 같아서 그대로 입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차량은 바로 렉서스 LM입니다. 렉서스 LM은 정말 궁금했던 차량이었어요. 이것과 비슷한 모델이 먼저 국내 출시하긴 했었습니다. 토요타 알파드라는 모델이 국내 출시했었고 뒤를 이어서 그보다 더 럭셔리하고 더 의전용의 포커스가 맞춰진 차량인 렉서스 LM이 국내 공식 출시했습니다. 저는 이 차가 국내 공식 출시할지 몰랐어요. 제가 앞서 몇 번 리뷰를 통해서 렉서스 LM에 대한 정보를 전달 드리긴 했었는데 그때까지도 와, 이 차가 진짜 들어온다고? 진짜 판매하나? 긴가민가 했었는데 지금 제가 한국 도로에서 이 차를 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차를 도로에서 보신 분도 계시고 한 번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단 도로에서 이 차를 딱 봤을 때는 뭐 저렇게 생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이 국산 한국 차량들이랑은 좀 생김새가 다릅니다. 우리가 일본 차량들을 대표적으로 떠올릴 때 폭이 좁고 높이가 높은 그런 일본 차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렉서스 LM도 그런 차 중에 하나예요. 이 차는 미니밴이라는 장르지만 폭이 되게 좁고 높이가 높습니다. 전형적인 일본 차 스타일의 이 쉐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해보면 이 전폭이 좁다라는 게 확실하게 운전자에게 체감이 되는데 이게 높이는 되게 높은데 전폭이 한 1.9m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골목길을 갈 때라든지 그냥 이렇게 끼어들 때라든지 이럴 때 되게 운전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밴이긴 하지만은 일반 SUV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디펜더보다도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라는 게 여기 좀 구조적으로 운전자에게 와닿는 특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높이가 되게 높잖아요. 벤이다 보니까 높이가 또 높으니까 이 헤드룸 공간이 여유가 있고 저도 아직 뒷좌석은 안 타봤는데 잠시 후에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뒷좌석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렉서스 LM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이 차를 운전해보면 어떤 느낌일까? 또 뒷좌석에 타보면 어떤 느낌일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렉서스 LM은 4인승 모델입니다. 국내 렉서스 LM은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규제큐티브랑 로얄 트림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는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건 그 중에서 가장 최상위 트림인 로얄 트림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시트 구성이 달라요. 이규제큐티브 같은 경우에는 다인승 시트, 6인승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로얄 같은 경우에는 4인승 시트로 되어 있어요. 로얄은 사실 그냥 의전용 차량입니다. 지금 요 카메라를 통해서 뒤에가 보이시죠? 그냥 뒤에랑 이렇게 격벽으로 아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 차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영상 초반에도 저를 1일 수행기사라고 말씀드렸지만 요 차는 정말 기사를 고용을 해서 뒤에서 정말 럭셔리하게 이동하는 말 그대로 렉서스 LM이 럭셔리 무버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고급스럽게 마치 비행기의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를 도로 위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탈 수 있는 게 렉서스 LM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렉서스 LM의 진가, 진 면목을 느끼기 위해서는 익스클루시브, 즉 6인승 모델보다는 로얄 트림인 4인승 모델을 탔을 때 진짜 렉서스 LM의 진가를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패밀리카 용도, 좀 더 다인승 그런 MPV를 원하신다면 알파드나 시에라가 있기 때문에 시에라보다도 알파드가 좀 더 위에 있어요. 알파드도 거의 1억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알파드도 아직 타보진 않았어요. 알파드도 진짜 궁금했는데 이제 LM을 먼저 타보게 됐습니다. 알파드보다도. 그래서 이규제큐티브 트림은 아직 국내 출시가 안 됐는데 이제 연말에 국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로얄 트림 4인승이 먼저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 차의 금액은 얼마냐? 요차 혹시 얼마일 것 같으세요? 한번 예상을 해보신다면 렉서스의 최고 럭셔리 MPV라고 한다면 일단 미니밴이니까 뭐 카니발이 한 5천만원 정도 하고 뭐 카니발 특장차 아무리 옵션 많이 넣고 뭐 튜닝하고 해도 1억 정도 카니발 4인승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것저것 넣으면 1억 정도 하니까 그래도 렉서스고 하면은 그래 많이 뭐 해서 1억 5천? 정도라고 예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1억 5천도 굉장히 좀 높게 잡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 차량의 국내 출시 가격은 놀라지 마세요. 1억 9,600만 원입니다. 그냥 2억이요. 2억이라고 생각하시면 계산하기가 편합니다. 또 취등록세까지 하면 2억이 넘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놀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렉서스 미니밴을 2억을 주고
산다고 판다고 이런 거에 아마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2억에 지금 판매하고 있고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절찬히 판매되고 있어요. 사실 렉서스 LM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모델이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산, 국내 브랜드에서는 일단 없어요. 뭐 카니발 하이리무진, 스타리아 리무진이 있지만 이 렉서스 LM과는 또 다른 느낌이고 이 렉서스 LM을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런 차종들입니다. 사실 2억이면 벤츠 S500이라든지 BMW i7이라든지 7시리즈 최상위 트림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가격인데 과연 이 승차감의 정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플래그십 독일 세단을 외면하고 렉서스 LM을 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저와 함께 탐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요 렉서스 LM 같은 경우에는 렉서스 판교 전시장 황승진 대리님께서 차량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황승진 대리님과 같이 이렇게 리뷰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대리님께서 고객님과의 약속이 갑자기 잡혀가지고 원래는 대리님이 운전해주시면 제가 좀 뒤에 타가지고 뒷좌석 리뷰도 좀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좀 바뀌어가지고 제가 혼자서 지금 주행하고 뒷좌석 리뷰는 정차해 놓고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차는 뒷좌석에 앉아서 이동할 때 그 느낌이 저는 정말로 궁금했거든요. 그거는 추후에 기회가 되면 제가 꼭 뒤에 타가지고 이 차는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 희승기랑 세워놓고 뒷좌석에 대한 정보 전달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렉서스 LM의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이 정말 독특하게 생겼죠. 일본 차 그 자체의 쉐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면은 스핀들 그릴에서 더욱더 진화한 스핀들 바디라고 부르는데 거의 그릴과 바디의 경계가 없습니다. 마치 지금 KA 말고 이전 K8의 그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릴과 바디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핀들 바디가 적용된 최신의 렉서스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면부 봤을 때 딱 렉서스가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약간 좀 과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나름 잘 어울립니다. 굉장히 파격적이고 공격적이에요. 미니밴이지만 되게 좀 순둥순둥한 게 아니라 카리스마 있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LED 헤드라이트 적용되어 있고 위쪽으로 하나 아래쪽으로 하나 이렇게 주간조준등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이 주는 느낌은 좀 세로형 그리고 헤드라이트는 가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색상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옆모습 한번 볼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앞유리 이 라인 엄청 길죠? 스타리아처럼 그래서 시야 확보하기가 진짜로 편했습니다. 아, 측면을 보면 딱 미니밴입니다. 딱 공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휠은 19인치 휠로 되어 있고 렉서스 ES처럼 뭐 엄청 반짝이는 크롬도 아니고 엄청 다크한 크롬도 아닙니다. 그래서 휠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 외장 컬러랑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더블 스포크 휠로 되어 있습니다. 멀티 스포크로 되어 있고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승차감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점이 있는 정도의 크기라고 봅니다. 이 정도 스펙에 19인치면은 이 렉서스 도어 여는 방식이 좀 특이한데 이 안에 버튼이 있어요. 버튼이 있어. 버튼을 누르면 이게 살짝 열립니다. 그리고 문을 열 때도 이걸 이렇게 밀어서 여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열 때는 이걸 두 번 당기면 수동으로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 때는 굉장히 적은 힘으로 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소프트 도어 클로징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소 타입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열 때는 이쪽을 누르면 되고 닫을 때는 이쪽을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누르면 열리고 그리고 손잡이가 굉장히 깁니다. 이게 긴 이유는 키가 작은 사람이 타거나 큰 사람이 탔을 때 작은 사람은 당연히 여기를 잡을 거고 큰 사람은 저는 한 이 정도가 편하거든요. 이게 한 이 정도면은 작은 사람은 이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사람도 이렇게 탈 때 잡을 수 있게끔 이런 것들도 정말 세심하게 잘 되어 있죠. 이런 것들 진짜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재들까지도 고급스럽게 만들어 놨어요. 진짜 놀라울 정도입니다. 여기는 우산 꽂아놓는데요. 뭐 롤스로이스는 여기 있잖아요. 렉서스 LM은 여기 있습니다. 닫을 때는 이쪽을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닫히게 되어 있어요. 도어도 묵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부분은 바로 요 부분이에요. 여기 버튼이 있어요.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 버튼으로 트렁크를 여는 겁니다. 그리고 후면부 한번 볼게요. 후면부도 진짜 그냥 정사각형으로 생겼죠. 되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알파드랑
거의 모양은 똑같아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진짜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한국 도로에서 보면은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한국 차들은 폭이 좀 넓잖아요. 뭐 카니발, 스타리아, 뭐 세단도 그렇고 SUV도 그렇고. 근데 일본은 아무래도 길이 좁다 보니까 그런 효율성을 위해서 좀 이런 큰 차라고 하더라도 폭을 좀 좁게 만드는 편입니다. 이 리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좌우 통합형으로 쭉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네, 사륜구동 다이렉트4라는 렉서스가 사용하는 다이렉트4 사륜구동 LM500H 2.4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 탑재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그리고 와이퍼는 요 안에 히든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죠, 그 덕분에.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아까 요 슬라이딩 도어 연 것처럼 이게 위로 되어 있고 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위로 되는 걸 누르면 이렇게 위로 열립니다. 이게 왜 옆에 있냐면 이게 엄청 길잖아요. 보시다시피 트렁크가 요 밑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서 있어서 문을 연다 하면은 다치거나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이제 배려죠. 렉서스가 이 탑승객들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배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은 생각보다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엄청 넓진 않습니다. 근데 골프백을 세울 수가 있어요. 세울 수가 있어. 이거는 가로로 넣는 게 아닙니다.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또 넓죠. 골프백을 세워서 넣을 수 있다. 그럼 세우면 몇 개 정도 들어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많이 넣으면 7개까지도 들어가겠는데요. 근데 7명이 못 타잖아요. 어차피 4명만 타기 때문에 뭐 골프백 4개면 충분히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 시트 두께 보세요. 두께랑 너비랑 헤드레스트 보세요. 헤드레스트. 헤드레스트 미쳤다. 와. 그리고 닫을 때는 또 이렇게 옆으로 와서. 왜냐하면 뭐 닫을 때는 사실 상관없죠. 여기서 닫아도 되기는 하고. 그리고 요 버튼으로 요 내려가는 버튼 눌러주시면 닫을 수 있습니다. 열 때가 문제예요. 만약에 우리가 발로 차서 트렁크 여는 거 좋아하잖아요. 킥 액세스. 킥 액세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발을 차고 바로 도망쳐야 됩니다. 아니면 턱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려가 있는 버튼들, 이런 거 국산차도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은 좀 배우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차의 파워트레인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2억짜리 렉서스에는 어떤 엔진을 집어넣었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렉서스 하면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하면 또 렉서스잖아요. 역시나 렉서스 LM에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렉서스 ES를 굉장히 오래 소유했고 지금 패밀리카로 쓰고 있는데 무려 18만 킬로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렉서스 ES에 대한 리뷰, 18만 킬로 주행한 후기도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예정인데, 18만 킬로를 주행하면서 뭐 잔고장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거 정말 팩트예요. 정말 내구성으로 보면은 렉서스를 따라잡을 수 있는 차가 있을까 싶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차도 하이브리드가 탑재되어 있고 렉서스 ES와는 다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에요. 이 차는 2.4 터보 하이브리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복합 출력으로 368마력을 발휘를 해요. 그래서 출력적으로는 좀 높게 세팅이 되어 있고 자동 6단 변속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사실 뭐 드라이빙 퍼포먼스가 중요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스무스하게 목적지까지 도착을 하느냐, 요게 메인 포커스인 차량이기 때문에 뭐 변속기라든지 엔진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메인은 아닌 차량입니다. 그럼에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가 됐고 복합 연비는 두 자리를 기록합니다. 10.1이 이 차량의 복합 연비예요. 그래서 뭐 이 차량의 무게나 크기나 요 쉐입을 봤을 때는 그래도 꽤나 높은 연비를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왜 연비가 10.1인데 높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렉서스 LM의 무게가 로얄 트림 기준으로 약 2.5톤입니다. 2500kg에 육박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 정도 무게인데 연비가 10.1이 나온다라는 건 역시나 네, 상당히 준수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죠. 역시나 렉서스 하이브리드답게 연비 부분에서는 메리트가 상당히 큰 차량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이동하더라도 주유소를 자주 들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또 렉서스 LM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차의 운전석에 앉아보면요, 일단 요 앞유리가 진짜 큽니다. 앞유리는 카니발이랑은 비교가 안 되고 스타리아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크고 깊고 넓고 온갖 넓다라는 형용사를 다 붙여도 아쉽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개방감을 보여줍니다. 운전하기가 그래서 진짜 편해요. 스타리아랑 구조가 거의 똑같고 요 앞에 있는 요 쪽창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사각지대를 충분히 줄여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창문을 갖고 있고 이 창문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운전하기가 정말로 편합니다. 물론 이 차는 수행기사가 운전하는 이게 뒷좌석이 포커스되는 차량이지만 이 운전자도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게끔 일단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트가 너무 편합니다. 지금 1열도 세미 아닐린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차에 있는 가죽은 다 세미 아닐린으로 가장 최상위 가죽 중에 나파 가죽보다 더 부드럽고 더 연질의 가죽인 세미 아닐린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눌러보면 렉서스 ES300H도 그렇지만 독일 차랑 다르게 일본 차들은 이 쿠션이 좀 물렁물렁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좀 폭신한 느낌이 있어요. 대신에 좀 오래 타면은 주름도 많이 지고 좀 시트가 짜글짜글해지는 그런 단점도 있긴 합니다. 독일 차들은 좀 오래 타더라도 시트가 좀 빤빤한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들이 있어요. 시트가 빤빤하면은 좀 폭삭한 느낌은 없지만 오래 타도 내구성이 좋다 라는 부분이 있고 렉서스처럼 좀 부들부들하고 좀 이렇게 폭삭한 느낌이 있으면은 내구성 부분에서는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좀 오래돼 보인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렉서스 LM 역시나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단 EV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EV 순수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비가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시내 주행에서도 큰 연비에 대한 부담 없이 2.5톤이나 되는 미니밴을 운전할 수 있다라는 게 또 렉서스 LM이 갖고 있는 효율적인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14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습니다. 렉서스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터치 디스플레이를 넣고 있고 뭐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네, 적당히 사용하기 편하고 뭐 보기 편한 그런 레이아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이 차는 1열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1열에서는 뭐 옵션들은 부족함 없이 있을 거 다 있고요.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렉서스 LM의 이제 하이라이트죠. 진짜 진가를 알 수 있는 2열 공간에 앉았습니다. 일단 말도 안 되는 공간입니다. 저도 정말 많은 차를 타보고 정말 고급스럽다 좋다라는 차들을 많이 타봤지만 와 이거는 완전 다른 차원의 느낌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2열 좌석이 정말 고급스럽다라고 했을 때 뭐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 뭐 퍼스트 클래스 예를 많이 들지만 진짜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공간감 자체가 세단이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세단을 아무리 길게 만들어도 뭐 마이바흐 롤스로이스 익스텐디드 휠베이스 이렇게 만들어도 이런 공간이 안 나오거든요. 일단 높이가 높잖아요. 와 그냥 거기서 오는 진짜 색다른 느낌? 내가 정말 다른 차원의 럭셔리 카를 타고 있구나 라는 게 지금 느껴집니다. 아 일단 정말 기분이 너무 색다르고 너무나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뒤에도 작동할 수 있는 버튼들이 진짜로 많고 요 천장도 그렇고 요 하단에서도 요 컨트롤러들이 있고 요 앞에는 무려 48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운전석 요 1열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격벽이 있고 심지어 그 유리가 있는데 유리는 내렸다가 올렸다가 창문처럼 이렇게 앞좌석과 소통하고 싶을 때는 유리를 내려서 이렇게 뭐 얼마나 남았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다음 스케줄은 뭐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소통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만약에 좀 중요한 전화가 왔다 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딱 창문을 올리면 이렇게 앞좌석과 완전히 또 차단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내가 여기서 옷을 갈아입는다거나 무언가 좀 앞좌석에서 내가 안 보였으면 좋겠다 한다면 요 디밍 기능이 있습니다. 요 앞좌석을 이렇게 흐리게 차단을 해가지고 앞좌석에서 뒷좌석이 거의 안 보이게끔 불투명하게 만들어서 여기서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창문도 한번 내려볼게요. 어휴, 창문을 내리려고 그랬는데 버튼이 너무 많아가지고 창문은 요 정도 남기고 내려가는데 정말 그 KTX를 탔을 때 그 느낌이 납니다. 창문이 진짜 길고 일단은 시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뒤에 있다 보니까 와 이거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 진짜 KTX인데 창문이 내려가는 KTX랄까요? 와 진짜 다른 차원의 럭셔리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선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위로 올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또 완벽한 암막은 아니에요. 그 허니콤 컷 블라인드처럼 뭐 카니발 허니콤 블라인드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그거까지는 아니고 완벽한 암막까지는 아니고 요 정도 어느 정도 채광이 되고 외부 상황을 확인할 정도의 요 선블라인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천장이 특이한 게 보통 이 선루프가 이렇게 열리거나 이렇게 열리잖아요. 근데 렉서스 LM은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닫힙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할돼 있어요. 이것도 엄청 프라이빗한 거죠. 여기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여기만 또 이렇게 선루프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완전 다른 차원의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뭐 웬만한 차량들은 다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난 햇빛 싫어. 근데 이쪽은 햇빛이 좋아. 이쪽은 열고 싶어. 이쪽은 닫고 싶어. 근데 어쩔 수 없이 열리면 양쪽 다 똑같이 햇빛을 맞거나 차단이 되잖아요. 근데 렉서스 LM은 다릅니다. 이곳조차도 이렇게 선루프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햇빛이 싫어. 그럼 여기는 쳐놓고 여기는 햇빛을 보고 싶어 하면 이렇게 분리해서 개방해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물론 닫고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요 마치 아이폰처럼 생긴 요거는 샤프사의 제품이더라고요. 샤프 일본 차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밀어가지고 메뉴들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휴대폰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오디오, 온도 조절, 라이트, 좌석, 쉐이드. 그러니까 뒷좌석에서 웬만한 건 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디오는 애플 카플레이 제 휴대폰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요 48인치를 듀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싱글, 여기 싱글 눌렀거든요. 이 표시 전환해서 싱글 하면 한 화면만 나오고 요거를 듀얼로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분할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앨범을 하나 낸 게 있거든요. 제 여기 보시면 이상윈이라고 나오죠. In Your Eyes라고 아는 분께서 곡을 선물해 주셨는데 이제 제 벅스나 이런 데 검색해보시면 유튜브 뮤직이나 이상위 검색하면 제 곡이 나옵니다. 렉서스 LM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저의 곡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스피커는 마크 레빈슨 렉서스에서 주로 사용하는 마크 레빈슨 사운드가 들어가 있고 스피커가 무려 23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나 감동적일지. 네, 이렇게 음악을 들어봤는데 와 진짜 사운드가 일단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제가 들어본 사운드 중에 진짜 최고는 롤스로이스 스펙터에 있는 비스포크 오디오였고 벤틀리 네임 오디오도 저는 진짜 좋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렉서스 ES에도 이 마크 레빈슨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ES가 주는 공간감과 그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그런 수준의 네,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그냥 움직이는 영화관이자 움직이는 콘서트홀의 진짜 실사판입니다. 진짜로. 와, 이 앞쪽은 한번 볼까요? 이 앞쪽도 한번 보면은 여기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가 들어가 있고 냉장고도 1.5L 페트를 4개 정도는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스케일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이 앞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것들 넣을 수 있고 저 앞쪽에도 공간이 있는데 어차피 발이 안 닿아요. 저기는 뭐 슬리퍼, 실내용 슬리퍼라든지 이렇게 구두를 신고 있을 때 차에 타서 갈아 신을 만한 그런 것들까지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송풍구가 이쪽에 있어요. 송풍구가 이쪽에 있어서 이쪽 송풍구도 요 네, 터치 패드, 터치 패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로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걸 좀 더 볼까요? 온도 조절, 이렇게 에어컨 조절, 요 파티션, 여기, 여기. 여기가 저기거든요. 저기, 저 사이.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쉐이드, 네, 루프, 측면, 루프를 한번 닫아볼까요? 여기. 여기가 지금 천장이거든요. 이거를 닫아볼게요. 닫기. 하면 이렇게 닫힙니다. 오, 호호호호. 이게 양쪽 다 있어요. 렉서스 LM은 진짜 양쪽을 똑같이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요 버튼이 이제 디밍.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이것도 진짜 멋있죠. 멋있고 신기하고 유니크하고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버튼으로 이 앞에 있는 1열과 이렇게 개방하고 차단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컵홀더도 진짜 고급스럽게 돼 있는데 여기 보세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여기 이렇게 테이블이 있습니다. 진짜 비즈니스 클래스. 이건 리모아처럼 돼 있어요. 이 패턴이. 와, 진짜 비즈니스 클래스다. 그리고 이게 딱 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저도 다른 뭐 스타리아라든지 이런 모델을 타보면은 여기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허리를 좀 숙이거나 그래야 되는 차들이 있는데, 이 렉서스 LM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 편한 위치, 정말 비행기처럼 딱 편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샌드위치를 먹는다든지 뭐 노트북으로 간단한 업무를 본다든지 뭐 꽤나 튼튼합니다. 뭐 휘거나 뭐 부러지거나 그럴 걱정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일단 이런 소재들도 너무 고급스럽다. 하나 뭐 하나 허투루 맞는 게 없습니다. 와우. 그리고 또이 LM의 하이라이트는 이 시트의 각도입니다. 우리가 S클래스나 7 시리즈 이런 것들도 정말 편하다라고 느끼는데, 보통 그거는 43.5도, 40도에서 45도 사이 정도가 눕혀집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세단에서 많이 눕혀졌다 하면은 한요 정도예요. 마이바흐도 한요 정도거든요. 요 정도만 해도 진짜 편합니다. 근데 요 렉서스 LM은 거기서 만족할 수가 없죠. 이 차는 4인승이기 때문에 뒤에가 트렁크예요. 트렁크 공간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 허벅지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허벅지를 세우면 진짜 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눕혀볼게요.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진짜 누울 수 있어요. 저도 아까 깜짝 놀랐는데. 끝도 없이 이렇게 눕혀집니다. 이제 우리가 비행기 타면은 이렇게 완전히 눕잖아요. 진짜 그냥 누워가지고 잘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아까 제가 스피커 틀었을 때이귀 바로 옆에서 스피커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생생하게 이 사운드도 누워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완전히 누우면 좀 불편해요. 약간 세우는 게 편한 것 같은데, 이렇게 완전히 누우려면은 트렁크에 짐을 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트렁크에 짐이 없다는 가정하에. 근데 뭐 스케줄 연예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뒤에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실으실 거고, 짐이 아예 없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한요 정도까지 눕힌다라고 했을 때, 이야, 이거는 뭐 진짜 움직이는 호텔이에요. 움직이는, 아, 진짜 럭셔리 무버다운 그런 모먼트입니다. 너무 좋다. 여기 또 거울이 있어요. 네, 요런, 네, 매무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리기 전에 체크할 수 있게끔 조명도 잘돼 있고, 이 천장에서는 요 문도 열고 닫고, 실내 조명이라든지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 와우, 수납 공간도 있네. 오, 독서등. 와, 독서등 각도까지 이렇게. 이게 진짜 비행기인데. 각도까지 조절할 수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와, 진짜. 왜 LM인지 뒷좌석에 타보니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뒤에 타가지고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이 뒤에 탔을 때, 이동할 때 어떤 느낌인지를 너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상황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물론 뒤에 열선 통풍시트 다 있고, 마사지도 제가 아까 사용해봤는데, 진짜 이 안마 의자처럼, 저희 집에도 안마 의자가 있거든요. 진짜 안마 의자처럼 그냥 뭐 고양이 꾹꾹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안마 의자처럼 안마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진짜 찐 안마 의자. 와, 요런 것들 다 소재가, 와, 여긴 또 스웨이드로 되어 있고, 여기도 스웨이드, 여기는 가죽. 와, 여기 뒤에도 다 세미 아닐린 가죽 시트로 되어 있고. 와, 진짜 이 차로 이동하면은, 아, 뭐 스케줄을 소화하시거나 할때 정말로 쾌적하게, 연예인분들이라든지 뭐 사업가분들 이렇게 뭐 비즈니스 미팅 할때이 안에서도 충분히 미팅을 하면 기분 좋게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와, 일단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특별한 이동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 이거는 영상으로 보던 것들, 제가 사진으로 보던 것과는, 아, 직접 체감하니까 느낌이 아예 다릅니다. 너무 색다르고, 정말 귀한 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이 차에 꼭 태워서 이 차로 이동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정말 막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괜히 2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2억 주고 살 만한 가치가, 물론 타보면 더 만족스러울 수도 있어요. 타보면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아,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대체 불가능한 그런 모빌리티입니다.
아, 이게 전기차로 나온다? 전기차로 나오면 더 조용하고 진동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최소 배터리 무게를 100kWh 이상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가격 2억 5천 막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배터리가 커지면. 그리고 막 3톤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금액적으로나 그렇게 봤을 때더 메리트가 좀 없어지기 때문에 요 정도 포지션이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렉서스 LM의 승차감을 방지턱을 넘으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궁금했고 또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 이 렉서스 LM의 승차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도대체 2억짜리 렉서스 MPV 미니밴의 승차감은 어떨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궁금했는데 지금 방지턱, 방지턱을 정말 소프트하게 넘습니다. 정말 약간 뭐 과장해서 말하면 정말 물침대처럼 찰랑하면서 넘어가거든요. 한 번 더 넘어가 볼게요. 지금 24km로 넘었습니다. 앞에 넘어갈 때 뒤에 넘어갈 때 둘 다 찰랑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 와, 미니밴에서 이런 승차감은 처음입니다. 아, 진짜 색다르다. 방지턱을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렉서스 LM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진 않습니다. 차가 2억이긴 하지만 앞에는 맥퍼슨, 뒤에는 W15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은 미탑재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에어 서스펜션이 없음에도 이런 찰랑찰랑한 서스펜션을 만들어낸다. 근데 이게 운전석에서도 이런 느낌인데 뒷좌석에서는 어떤 느낌일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방금도 방지턱을 넘었는데 와, 이거는 뭐 카니발이랑은 일단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차의 움직임이 좀 느릿느릿한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차의 캐릭터에 맞춰서 조금 운전 스타일을 그렇게 운전하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차가 좀 차분하고 고요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건 이 차가 주는 느낌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세팅이라든지 엑셀 값이라든지 운전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좀 아, 내가 얌전하게 운전을 해야겠구나. 일단 이 렉서스 LM 특히나 로얄트린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거의 수행기사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뒤에 있는 최고 VIP를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렇게 차분하게 운전을 해야겠죠. 근데 차가 또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렉서스 LM 럭셔리 무버로서의 정말 고급스러운 이동수단의 끝판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금액 역시나 고급스러움의 끝판왕답게 1억 9,6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갖고 있지만 일단 대체할 차가 없습니다. 이게 뭐 비싸고 저렴하고를 떠나서 이 렉서스 LM을 대체할 수 있는 차는 없어요. 네, 거의 없습니다. 뭐 벤츠로 보면 뭐 V클래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렉서스 LM, 그러니까 독보적인 장르이고 독보적인 자리 포지션을 갖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또 렉서스 LM에 관심을 가지시고 판매량도 뒷받침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 크기의 하이브리드에다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이동수단의 경험을 제공하는 차는 진짜 떠올려 보면은 없습니다. 다들 세단이라는 장르에 럭셔리함을 가미하고 럭셔리함을 더욱더 집중할 때 렉서스는 이 미니밴이라는 차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의 멋진 차량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량 지원해주신 렉서스 판교 전시장 황승진 대리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요. 렉서스 LM 혹은 뭐 다른 모델들 렉서스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황승진 대리님께 연락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답변 잘해 주실 겁니다. 실제로 황승진 대리님께 연락하셔서 출고받으신 구독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렉서스는 황승진 대리님께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렉서스 LM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